반갑습니다. 벅스 앤 드림카 오디오입니다. 작업 차량은 멋지게 튜닝된 카니발 KA4 크렐 오디오 옵션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 프론트에 뭐 3웨이 멀티 시스템, 뭐 스피커 시스템으로 인스톨되며 DSP 앰프는 뭐 업텐, 뭐 10채널 앰프와 11채널 DSP가 내장된 매치사의 업텐 DSP로 시공됩니다. 뭐 스피커는 뭐 크렐 뭐 스피커를 전부 탈착하여 프런트 같은 경우에는 뭐 포칼 ES165K 제품과 이번에 새로 출시한 3KM 뭐 미드레인지죠. 요 제품을 도어 방진 작업과 함께 시공해 보겠습니다. 기초 공정에 충실한 도어 방진 작업을 해줌으로써 미드 스피커의 울림을 좀더 극대화시킬 수 있으며 스피커 구동 시 진폭의 커짐에 따른 떨림과 진동을 최소화하여 스피커 본연의 사운드를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DSP 앰프는 뭐 차량 손상 없는 PNP 케이블, 플러그 앤 플러그 방식으로 크렐 앰프와 매치 업텐 DSP 앰프를 같이 연동할 수가 있습니다. 사운드 힐러 대신 스트리밍 사운드를 손님께서 선호하시는 편이라 좀더 사운드 밸런스가 우수한 매치 전용 ATF HD 5.0 고성능 블루투스 모드를 적용하여 스트리밍 고성능 사운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우퍼 앰프로는 자코 앰프가 활용하여 DSP 앰프, 업텐 DSP 앰프의 라인 아웃 원 채널을 자코 앰프가 담당하며 총 11채널 뭐 멀티 시스템으로 뭐 인스톨되었습니다. 이 제품이 A필러에 시공되는 TKM 곰 트위터와 3KM 미드레인지 제품입니다. 요번에 출시한 신형 제품이죠. 엣지가 M형. 기존의 유토피아에서 보아왔던 설계 방식을 그대로 K시리즈에 이식한 3KM 미드레인지입니다. 이렇게 레진 작업을 위해서 뭐 스피커 가이드죠. 플레이트. 뭐 플레이트를 아주 정교하게 자작나무 합판을 활용하여 가공 작업을 목공실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1mm 오차 없이 자작나무 가드를 만들어서 일일이 뼈대를 쌓은 후뭐 각도를 잡은 다음 뭐 레진을 활용하여 A필러에 뭐 시공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뭐 트위터도 루터를 사용하여 링 아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A필러에 미드레인지 스피커를 장착하기 위해서 운전자 중심의 최적의 청취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스피커 유닛 각도를 튜닝하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전부 B필러를 크로스하여 바라보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트위터도 마찬가지로 같은 각도를 유지하면서 미드레인지 위쪽에 레진 작업을 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도를 잡은 구점으로 일일이 뼈대를 쌓은 다음 뭐 레진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뭐 각도를 잡은 구조물은 뭐 레진을 사용하여 하나의 구조물로 완성되며 한 1박 2일 정도 완전 자연 건조 후 일일이 손 사포질하여 이런 형태로 마무리가 됩니다. 일단 레진 작업이 완성되면은 차량 실내와 흡사한 원단을 사용하여 원단 작업을 입혀서 A필러 구조물 작업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A필러 구조물 작업이 완성되었습니다. 보셔도 시야도 많이 가리지 않고 최대한 시야 가리지 않는 한에서 운전자 중심의 최적의 청취 각도를 잡아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릴을 조립한 모습입니다. 노란색 콘지, 케블라 콘지죠. 뭐 트위터도 뭐 케블라 콘지. 뭐 강성이 좋으면 뭐 진동판 자체가 가벼워서 적은 출력에서도 놀라운 핸들링이 가능한 스피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A필러 구조물 작업이 모두 완성됐으며 DSP 앰프, 우퍼 앰프, 또 프론트 3웨이 스피커 시스템 이 작업이 1박 2일 만에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사운드 디자인 튜닝이죠. 뭐 디자인 튜닝 정밀하게 튜닝을 한 다음 뭐 마지막으로 손님께서 요청해 주신 나만의 사운드 디자인을 커스텀하여 차량 출고 도와드렸습니다. 청음 전 구독하기 부탁드리며 청음 영상을 마지막으로 카니발 차량 사운드 튜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ike you just did. Oh,